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보면은 세 개의 프린터입니다. 프린터가 좀 기종이 다 다르죠? 여기 있는 게 엔더 3 네오고요. 엔더 2 프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킹룬 KP3S입니다. 이 프린터의 배드도 지금 다 일부러 다른 걸로 제가 세팅을 잡아놨습니다. 탄소 유리 배드, 자석 배드, 텍스처 배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멘트가 다 달라요. 검정색의 트윙클, 매직 필라멘트, 색깔이 바뀌는 매직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손돌이 완전 투명 필라멘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벨링이 완벽하면 어떤 배드를 써도 진짜 출력물은 잘 나오거든요. 배드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레벨링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킹룬하고 엔더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사이즈예요. 지금 15cm, 15cm. 한 레이어입니다. 한 레이어. 딱한 층만 그림을 그리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직선 방향으로 채우는 거고요. 얘는 이제 동심원 방향으로 면을 채우게 해놨습니다. 20cm, 20cm 큰 사이즈로 지금 바닥을 덮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레이어는 제가 0.28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입니다. 짜잔. 자, 지금 0.28로 뽑았고요. PEI 텍스처 배드 킹룬 한 레이어. 요게 한 레이어를 뗄 때는 이게 열이 가해져 있잖아요, 배드에. 그래서 너무 또 빨리 떼버리면 찢어져요. 뜨거운 상태라서. 그래서 좀 살짝 식혔다가 떼는 게 좋긴 해요. 자, 트윙클. 검정색 트윙클 텍스처고요. 얘가 살짝 투명기가 있어서 소리. 한 레이어입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얘는 지금 매직 필라멘트예요. 매직 필라멘트여서 이게 색이 지금 보면은 요렇게는 파란색이 보일 거고요. 요렇게는 노란색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매직 필라멘트. 필라멘트 편에서 참고하세요. 이게 또 떼다가 찢어지면 마음이 매우 아파요. 그래서 살살살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휴, 살았다. 자, 뗐습니다. 매직 필라멘트로 이렇게 동심원으로 일부러 바닥을 채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마치 딱지처럼 이게 생겼죠? 이게 왜 생기냐면, 그러니까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멈추고, 그러니까 그 멈추는 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계는 멈추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가다 멈춰요. 그래서 이제 고개 점들처럼 마치 재봉선처럼 지금 요게 딱지 방사형처럼 이렇게 생겼죠. 지금 얘는 여기는 광이 안 나죠? 여기는 광이 나죠? 이따가 배드 비교하실 때 배드 사용하는 면에 따라서 면이 광이 날 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습니다. 탄소 유리 배드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한 레이어를 얇게 뽑는 경우에는 지금 36도인데 완전 식으면 좋긴 한데 살살살. 기분 좋아. 똑똑똑똑. 그래서 얘가 완전 투명. 완전 투명 한 레이어 뽑은 거고요. 지금 여기 이 육각형 이거 제가 요거 뽑기 전에 뽑은 게 있거든요. 그 자국이 같이 올라왔네요. 손잘 보이죠? 띠링. 글자도 보일래나? 자,
자, 나만의 굿즈 3D 프린팅. 자, 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왜, 유리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 아, 얘도 뭔가 만들 때 뭔가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바짝 붙이면 글자가 지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잘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멀리 하면 약간 그 흐릿한 모자이크 처리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 투명 필라멘트 좀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어요.